자, 크레이머 선수 오늘 레거시 스포츠를 꺾고 이제 그룹 스테이지로 올라가게 됐는데 자기 소개하고 좀 소감을 좀 얘기를 해볼까요? 네, 안녕하세요. 중국 LGD에서 원딜을 하고 있는 크레이머 하주원입니다. 소감은 이제, 3대 0으로 이기게 돼서 되게 기쁜 것 같아요. 그 플레이 초반 이제 2연패를 한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경기도 다 이기고 올라왔잖아요. 그 이제 연승을 하는 동안 뭐 피드백이나 조금 뭐 상승세 이유가 좀 있었을까요? 그러니까 이제, 제 생각으로는 이제, 저희가 주요 픽의 갈피를 좀못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. 이제 롤드컵에서는 어떤 챔프들이 이제 되게 뭐 제가 생각하기에 오른과 오리아나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저희 팀이 그거에 대한 배제가 좀 많이 심했었어가지고 이제 패배 이후에 이제 그두 개의 픽을 좀더 위주로 생각하게 되면서 밴픽을 하니까 이게 잘 풀린 것 같아요. 그러면 플레이인에서 대결한 팀 중에 좀, 아, 이 팀은 좀 까다로웠다고 생각한 팀은 어디가 있을까요? 이유까지. 일단 저는 레거시 원딜이 제일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. 이게 왜냐하면은 이제 상대의 주력 픽을 이제 배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끊임없이 이제 선픽을 하더라도 이제 좋은 픽을 계속 뽑는 걸 보고 되게 실력 있는 선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오늘 2세트에서 그럼 상대 그 원딜이 드레이븐을 뽑았잖아요. 드레이븐을 보고 나서 좀 어떤 생각을 들었어요? 이게 되게 자신감이 넘치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.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드레이븐을 섣불리 이렇게 선픽을 하지 못하는데 이제 어떻게든 이제 자기의 팀을 위해서 라인전을 센 이제 원딜을 뽑아야 되는데 그게 다 밴된 상태에서 이제 드레이븐을 가져갔다는 게 되게 멋있었던 것 같아요. 자, 이제 LGD는 그룹 스테이지 C조로 들어가게 됐어요. 이제 저번에 인터뷰 해서 했던 이제 우상이었던 더블리프트하고 이제 선수하고 그 젠지 룰러 그리고 프나팅의 레클레스 선수랑 대결하게 됐는데 좀 어떨 것 같아요? 이제 저는 이제 이뭐 저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이제 프로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누구의 노하우가 이제 통하는지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. 이제 다 어찌 보면 이제 프로 게이머들 중에서는 늙은이들인데 이제 늙은이들 싸움에서 이제 누가 이길지 그 저도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서 빨리 경기를 해보고 싶어요. 특히 이제 한국 팬들은 이제 젠지하고 대결하게 됐잖아요. 그럼 이제 크레이머 선수는 룰러 선수와 라인전을 하게 됐는데 좀 자신 있는지 좀 물어볼게요. 일단 지금 룰러 선수에 대한 소문이 이제 되게 무섭게 많이 들려요. 룰러가 지금 엄청 잘한다라는 이제 소문이 퍼지고 있어서 저도 많이 이제 긴장을 하고 있지만 이제 대회 때는 또 다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대회 때는 이제 약간 제 방식대로 이제 그대로 하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일단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오늘 경기에서 이제 시에 선수가 카사딘을 뽑아서 이제 캐리를 했잖아요. 이제 LPL에서도 보면 이제 시에 선수 카사딘이 좀 되게 유명한 그 픽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크레이머 선수가 봤을 때 시에 선수의 카사딘은 좀 어떤 것 같나요? 일단 CA 선수는 이제 뭘 지어줘도 저는 잘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카사딘 같은 픽은 이제 좀제 주관으로는 좀 많이 이제 팀에게 좀 많이 이렇게 의지해야 되는 픽이라고 생각을 해서 상대 팀이 약간 실수를 해서 저희 카사딘이 좀잘 크지 않았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불안했거든요. 이제 카사딘은 상대가 투패니까 게임이 빨리빨리 굴러가면은 이제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잘 풀리게 된것 같아서 이제 좋습니다. 현재 지금 이제 본인의 그 폼은 그 LPL 서머 했을 때하고 몇 퍼센트까지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나요?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롤드컵에 가서 되게 혼란스러운 게 이게 LPL 방식이랑 이 롤드컵의 방식이 너무 다르더라고요. 바텀 라인전 같은 경우에서도 서로가 이제 딜교를 안 하려는 약간 그런 게임이 좀 많아서 약간 제가 지금 좀 많이 혼란스러운 상태예요. 그래가지고 이 혼란스러운 걸 빨리 없애서 이제 다시 이제 이 롤드컵의 메타에 맞게 폼을 올려야 될것 같아요. 그러면 경험도 해봤지만 롤드컵은 이제 다전제가 아니라 지금 그룹 스테이지까지는 단판제로 하잖아요. 그게 좀 변수가 좀 많이 있을까요? 이제 저희 팀이 뭔가 단판제에 더 취약한 것 같아요. 저희 팀이 이제 약간 늦게 올라오는 스타일인데 이게 단판제 이제 한번 치면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좀 이제 단판제 때는 이제 어떻게 해서든 이제 그 다전제로 갈수 있게 발판을 마련해야 되지 않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그 플레인에서 나왔던 이제 보면 하브리그하고 이제
갭이 클로징이라고 해가지고 실력 차이가 많이 줄어졌다는 평가가 있는데 본인도 좀 실감을 그렇게 해요? 일단 제가 뭐 약간 옛날에 롤드컵을 와서 오고 지금 안 와서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그 타블리그랑 이제 저희 한국 선수들이 있는 곳이랑 붙으면은 이제 저희는 이제 저희가 무조건 이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타블리그 선수들도 이제 실력이 되게 많이 올라왔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오히려 이제 첫 판, 두 번째 판은 저희가 너무 방심을 해서 졌나라고 싶을 정도로 이제 타 지역의 선수들이 실력이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. 요번에 그러면 이제 8강이 이제 최고 기록으로 알고 있는데 그 크레이머 선수 이제 요번에는 목표를 어디까지 잡고 있어요? 뭐 일단 최대 목표는 일단 눈앞에 16강을 먼저 뚫는 거를 일단 목표로 하고 있고요.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인 목표로는 이제 무조건 이제 커리어 하이를 한번 찍고 싶죠. 4강도 가보고 싶고 솔직히 결승도 한번 가보고 싶고. 네. 그렇게 목표는 솔직히 끝이 없는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건데 유니폼이 바뀌었잖아요. 좀 어때요? 그 시즌 때 했던 유니폼하고 좀 착용감이 어떤지. 시즌 때에 비하면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이제 제가 약간 이런 얇은 스포츠 재질, 약간 등산복 재질을 좋아하는데, 네, 약간 제 취향을 너무 이렇게 딱 맞춘 유니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알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한국에서도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한국 팬들한테 마지막 인사하고 끝낼게요. 네, 지금이 추석인데, 네, 좋은 한가위 보내셨으면 좋겠고,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, 지금 보여준 모습으로는 이제 폼이 별로 좋진 않지만, 남은 기간 이제 잘 연습을 해서 좋은 폼으로 이제 한국에 계신 이제 제 팬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, 그분들한테 되게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